이것만 하면 터지는 재벌과 마약 논란입니다. 이번에는요, CJ그룹 장남이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는데요. 서 기자, 그러니까 공항 세관에 적발이 됐다고요? 네, 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는데 이제 CJ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적발이 된 겁니다. 어제 새벽에 이 씨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씨가 갖고 있던 항공 화물 속에 변종 마약 종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있었던 겁니다. 네. 세관이 적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검으로 넘겨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뭐 구입을 한 거는 종종 봤어도 이렇게 직접 들여오다가 적발된 거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례적인데요. 네, 실제로 뭐 경찰이나 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적발된 경우가 있었지만 재벌 2세가 실제로 마약을 갖고 와서 그것도 공항에서 그리고 세관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거는 좀 이례적인 경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 역시 재벌 3세, 그러니까 직계 뭐 혈통의 마약 재벌가 소식이었는데 이 씨 같은 경우는 이재원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CJ그룹을 먼 훗날 책임질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 씨가 이번에 적발이 된 거죠. 이런 면에서는 좀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혐의 바로 인정했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저 공항의 이제 관할 검찰청이 인천지검이거든요. 인천지검으로 이제 통지를 해서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네. 그러자 바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니까 아마 얼굴이 저희가 가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 기자한테 제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왜 제3자를 통하거나 그러니까 판매하는 걸 사지 않고 몰래 직접 들여오다가 그것도 재벌가의 회장이 걸리면 이게 큰일이 난다는 걸 알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본인이 이런 네. 마약을 직접 밀반입하는 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좀 대담한 그런 네. 어떤 행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정도까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탁을 하지 않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항공 화물에 대신 넣어가지고 네. 좀 들여와 달라 이렇게 네. 하는 게 그런 걸 갖다 자기는 이제 상당히 뭐 조심하고 이제 두려워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항공 화물을 직 직접적으로 가져온 이거는 상당히 이거 마약을 사용한 일인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당히 좀 여러 번 했던 그런 상습적인 투약의 어떤 네.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이런 정도의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는 네.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 네. 이런 어떤 성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네. 거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이런 행동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짐에 직접 넣어서 들여온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봤을 때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혐의까지 인정했고요. 이렇게 대담한 수법을 썼는데 경찰이 체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귀가 조치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천 세관에서 네.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모 씨가 직접 갖고 온 건 아니고 항공 화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범행을 시인했어. 그리고 도주력 없어. 또 증거인멸은 네.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또 하나 뭐냐면 체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가니시약 THC라고 그래가지고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롤로 가니시약을 하는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동의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고 소변을 받아서 시약을 하고 또 모발도 동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절차를 제가 보기에 그 이모 씨가 전체 뭐 모발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또 그 갖고 와서 걸린 그 액상 대마 요거를 자기 거라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태여 체포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국금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구속으로 보내고 다음에 소환해가지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그때 봐서 영장을 치든지 아니 불구속 하든지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재벌가들의 대마초 흡연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모 씨처럼 최근에는 액상 대마란 신종 마약 사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체포됐던 SK그룹과 현대가 3세의 모습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 액상 대마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뭐 두 분 다 여쭤보면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액상 대마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마초가 아니라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특히 재벌가 사이에서요. 이 액상 대마라고 네. 한다면은 옛날에는 대마초를 말아 피웠지만 그 대마초 원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삼 액기스식으로 빼는데 요게 대마초보다 한 수업에 정도 약효가 강렬하다. 그리고 요즘 전자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그 액상 카트리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마초처럼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 약효도 강렬할 뿐더러 또 냄새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른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대마초를 말아 피우는 게 아니고 액상으로 된 그 원액을 그 카트리지에 넣어가지고 피우는 경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재벌 3세나 2세들이 그걸 애원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조금 전 봤듯이 SK나 현대그룹 3세도 이런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검찰에 구형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이모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랍니까, 교수님? 이전에 그 재벌가 네. 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추징 이렇게 이제 구형이 됐는데요. 네. 이 수사와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걸린 거는 좀 별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현행범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마약이 네.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벌과 손자들의 수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재벌과 마약 굉장히 위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또 하나 재벌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검찰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